이게 우유면이. 방편지어서보다 한국엄마 빠빠 안녕. 우리가 어제는 집만 이제 급하게 와가지고 좀 대표적인 고량주 관련된 것들만 좀 많이 체험을 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집만에 맞는 특별한 음식들을 좀 먹으러 가볼 거예요. 간식거리도 있고. 아, 네. 아침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여행 스팟들도 돌아볼 거니까 자유로운 여행 느낌으로 한번 네.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고량주 관련된 게 오늘도 있긴 있어서. 아, 그래? 기대하셔도 뭐, 고량... 좋습니다. 뭐가 있지? 所以大家也好奇我们到底会吃哪些金门县定美食的话一定要把影片看到最后面哦那我们开始影片之前大家记得帮我按赞然后开启小 여기 유명한 음식이 광동죽이라고 해서 아침 식사처럼 자주 먹어요. 여기서. 아, 광동죽이라고? 어. 수제비 국물 같다 보니까. 샐러리가 들어갔네. 한국 죽이랑 비슷해요? 어. 한국 죽이랑 다르지. 한국은 살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는 그 수제비나 칼국수의 그런 국물하고 되게 맛이 비슷해. 가래떡만 넣으면 이거는 떡국이야. 떡국. 어, 떡국.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맛. 전혀 거부감이 없어. 그리고 이거 어떻게 먹어? 여우티아오라고 이것도 진짜 아침 점심으로 진짜 많이 먹는 거거든? 넣었어. 드세요. 원래 죽에도 같이 넣어 먹거든. 이거를 잘라가지고 한 입 먹고 죽을 떠먹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맛있네.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하겠다. 이게 한 그릇에 그럼 얼마인데? 2,800원. 2,800원. 한 국내는 괜찮다. 한 그릇 먹으면 내 같은 기준으로 밥 되겠다. 아, 고기가 있어서 그래. 한 끼 점심에 먹어도 되겠다 그래. 난 이게 너무 맛있다. 이거 요태오 이 집이 맛집이야. 다른 데 이 맛 안 나. 맞아. 다시 요태오. 요태오. 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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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화이. 와니 와니 약간 그 아까 가이드 아저씨 약간 코소리 중대사. 下一个地方呢我们来到模范街 약간 옛거리 같은 곳인데 찐만에 오면 여기서 항상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 사고 뭐 간식거리 먹을 수도 있고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여기 타이베이 없는 그런 기념품들도 많거든요. 네? 어 이거 귀엽다. 이거 뭐야? 이게 위엔바오라고 해가지고 약간 재물 신 약간 재물운을 뜻하는 거예요. 볼하르방 같은 그런 느낌이라나? 어, 이거 봐라. 봐. 좀 느낌이 좀. 이거 너무 귀엽다 이 돼지. 그리고 여기 칼이 유명하다. 특산품이 칼이래 칼. 아까 입을 다물지 못해. 아,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한국 요코보다 부드럽지? 응. 근데 어차피 한국이 못 갖고 와야 돼. 탈배 있을 때 먹어야지. 매운맛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파스 만든 주 원료 식물. 이게 이티아오 끈. 아, 그 파스. 여기 파스. 어, 시원하군요. 화하다. 파스 냄새 나는데. 이게 꽁탕이라고 해서 찐만에서 파는 과자 같은 거. 어, 이게 비건 족발 맛. 빙판인데 어떻게 족발이. 깨를 막 부셔서 어. 강정 같은 느낌? 응, 들깨 맛이다. 깨 맛이 고소하겠네요. 도대체 뭐 때문에 족발이라고 그러지? 이 식감이 족발처럼 그냥 쫀득쫀득해서 그런 거야. 땅콩은 가장 무난하게 맛있고 재미있는 맛을 원하면 그 족발 맛을
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깨맛 드세요. 여기 조림한 계란 같은 걸 팔아. 어. 대만 편의점 가면은 간장 같은 거 안에 계란 들어있잖아요. 어. 그런 거를 파는 건데 여기는 고량주로 그거를 쪄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술 맛이 나나? 고량주 맛이 나나? 우리 하나 사가지고 먹어보자. 조금 술 냄새 나는 것 같다. 고량주 옆에 살짝 껍질에 금이 가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 지금 이중이랑 너무 좋아. 괜찮아요? 계란 장조림 맛이네. 그 향이 있긴 있다. 무슨 독특한 향이. 맛있어. 맛있네. 색다른 맛입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궁금하시죠? 好，我们中间来饭店休息哦。这里就是我们特地在金门预约的金虎饭店，因为金门好像比较少很干净、很新型的饭店。 여기가 진짜 뷰가 너무 좋아요. 그 진후라는 호수가 보이는 뷰인데 진짜 낮에는 꼭 여기서 사진 한 판 찍으셔야 돼. 누나, 아빠 지금 사진 찍은 거 그만 소장하고. 페이스북에 올려야 돼요. 아, 시야가 해가지고 날씨가 더 좋으면 더 멀리까지 보일 수 있어요. 저기 멀리 보면 숲도 있고 보이고 새들이 물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앉고 멋집니다. 부동산 업자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저희는 큰 침대 두 개 있는 방이고 여기 저희 아빠 지정석입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좀 소파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같이 막 저녁에 식사하거나 뷰 보면서 맥주 마실 수도 있고 따로 이런 노트북 책상도 있어요. 저는 좋았던 게 여행객들은 짐이 많기 마련인데 여기에 이렇게 따로 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돼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옷장 수납할 수 있는 데랑 당연히 냉장고랑 미니바 이런 공간이 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잖아요. 불가리 어메니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처에 새로운 시설들이 많아요. 맥도날드도 올해 새로 들어왔고 스타벅스도 있고 호텔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도 있고 사실 이런 섬에서 편의시설을 찾기가 힘든데 여긴 그래도 조금이나마 밀집이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또 면세랑 연결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때 기사님 말하기로 8시 이후로 아무도 사람이 없다 밖에 그랬기 때문에 호텔 안에서 한 큐에 다 해결이 되니까 그건 좀 편리했던 것 같아요. 如果大家想知道这次我们预约的金虎饭店的资讯的话，请参考影片资讯栏哦。 구광호수라고 해서 구광로우라는 저 건물이 있거든. 저기서 아마 내가 알기로 2층에 카페도 있다 했고. 아 진짜?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아까 기사 아저씨가 진짜 사람 없는 여기 어떻게 알았냐면서. 아, 조용하고 너무 한적하고 좋지? 좋다. 여기가 겉에 봤을 때는 약간 서양식이 혼재되는 그런 건물 양식인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대만식 옛날 전통의 모습이 있거든? 이렇게 마음으로 나오네. 거하게 드셨네. 어? 네, 이런 거 되게 고상하고 이쁘네. 오래됐어.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지붕도 되게 이렇게 곡선을 살려가지고 예쁘게 해놨더라고. 우리는 좀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얘네들은 좀 이런 식으로 예쁜 꽃무늬 이런 것도 해놓고 해서 예술적인 감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건축물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 欢迎你们来金门旅游。红高粱奶茶。哦，红高粱。对，红高粱。红高粱是用这个高粱米熬煮的哦。也可以加金门的高粱酒喝哦。对，可以这个可以加进去。섞어서. 아, 자기야 이 와서 자기. 아, 밀크티랑 고량주랑 섞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먹어봐야 되나? 因为我的奶茶是用高粱米熬的，所以它跟酒是搭的。摇一摇。 加一个这个贴纸，这个贴纸是金门老兵的符号，所以很特别。
광고 같은 거를 술만 조금 나네. 아, 고량주 향이 좀 나네. 요지오시향. 근데 향기만 있고 맛은 그냥 맛있어.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취하나요? 아니요. 나는 이거 주인의 전방을 여자 노죠. 집에 가서 밀크티에다가 고량주 넣어 먹어요. 우리 집에 고량주가 좀 있기 때문에 한 잔씩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老兵 他送给我三金东西的符号有没有我带的这个纯金西的金西的他带的金西的不一样 저희 이제 우육면을 먹으러 갈 건데 원래는 제가 찾았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기사님께 물어보니까 다른 데 한 곳이 진짜 더 맛있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두 곳을 한번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배고프시죠? 전 배고픈데 많이 고파요. 여기가 바로 기사님이 추천해 주시는데 여기 바로 오자마자 이제 아이스크림 무료로 먹을 수 있어요. 맛있네요. 지금 배가 고파서 기력이 떨어졌어. 달지 않고 완벽하네.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 와. 아, 이게 우육면이지. 진짜. 너무 맛있다. 난 우육면 먹길래 꼭 고기 덩어리 그런 식으로 된 거. 네, 이거 일반 호떡집에서도 이 정도의 부드러운 고기 진짜 잘 못 먹는 거. 여기 소고기가 좋긴 좋다. 술을 그러니까 방목해서 키우는 수수나 뭐나 이런 거 약도 안 치고 키운다고 그냥 땅이나 흙이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랐으니까 소들이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지. 완면 없어요. 다 먹었어요. 와 맛있네. 하우츠 호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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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면이 맛있더라. 쫄깃쫄깃한 게. 와 진문의 진호 진호짱 진호짱 진짜 맛있다. 저 진문의 진호짱 저 진짜 맛있다. 진호짱 진호짱 好今天这样我们的金门第二天旅游也顺利结束了 그리고 저희는 이제 타이베이로 갈 건데요. 오늘 이렇게 금문도 2일차 여행 소감 어떠신가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자이산 갱도 그거는 너무 새로웠어요. 위대합니다.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우육면도 맛있게 잘 먹었고 아 그리고 밀크티에 꼬량주 넣어서 먹는 거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색다르지. 하루 1박 2일을 되게 알차 우리 1박 2일을 3박 4일처럼 돌아다녔기 때문에 고광로? 그래 고광로 나는 개인적으로 좀 조그만하고 고른 데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기사님이 여기서 현지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그런 추천하는 곳 가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广大哥然后如果大家也想知道我们今天的旅游资讯啊饭店资讯的话记得参考影片资讯栏哦今天准备的影片是到这里如果觉得我的影片有趣的可以帮按赞订阅然后开启小铃铛也记得加入邮政的居民会员制然后过来我的 IG 602那我们下次见拜拜拜拜